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아주 중요하신 배영훈 선생님을 모시고, 자,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의 급격한 성장. 모든 사람이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에 전부 투자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갔나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족 보행 로봇 뭐 이런 것들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최근에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가 성장을 하는데, 휴머노이드 로봇 뉴스 이런 데 보면은 2023년 작년에 16억 뭐 이렇게 되면은 2조 그렇죠. 그게 2024년에는 30조로 그죠? 네. 갖고 2030년이 되면은 328조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까지 예측을 합니다. 굉장히.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꽤 큰 게 아닌 게, 지금 뭐 237억 달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로봇을 대당 3만 불로 우리가 한번 쳐줘. 싸게 한다고 그래서. 그래도 80만 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그 일론 머스크가 한 100억 대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100억 대로 하게 되면 지금 요 시장이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하는 기대 시장에 0.000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제 언뜻 보면 커 보이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크게 성장할 거라고 예측할 수가 있죠. 네. 훨씬 더 크구나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기술 발전이 그죠. 특히 생성 AI, 머신러닝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발전을 하고, 이러한 기술은 로봇이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게 하고, 네. 인간과 상호작용하게 하고,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고, 인간에게 위험한 곳에 그죠 내보낼 수 있고, 네. 네. 주요 제품 기업은 테슬라, 옵티머스 뭐 이런 거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죠. 저 밑에 또 설명해 주신 그죠. 어질리티 로보틱스도 있고, 피규어도 있고, 뭐 많죠. 많습니다. 지금 저희 이미 공부한 게 많아가지고, 네. 그죠. 계속 우리가 주시해 봐야 됩니다. 예, 예, 주시해 봐야 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트렌드 해서 다양한 산업에 활용이 되고 있다. 제조도, 물류도, 의료, 그죠? 네. 간호사나 저희는 뭐, 집안에서 노인 도우미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는데, 또 고객 서비스 이런 분야에 사용이 되고 있고,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를 모니터링하고, 약물을 분배하고, 수술도 그죠? 네, 그렇죠. 로봇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인간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기술 진보는 뭐 굉장히 눈부십니다. AI와 로보틱스가, 그죠? 휴머노이드 로봇은 더욱더 정교하고 민첩한 동작, 그리고 네, 센서하고 융합하고, 네. 내비게이션 달고, 이렇게 해서 안정성과 작업의 효율성을 크게 개선한다. 네. 그래서. 로봇이 뭔가 그 인식을 하려면 센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은 이동을 반드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동을 하려면 내비게이션에 대한 능력이 없으면은 휴머노이드 로봇 자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그렇죠. 거죠. 예. 이 두 가지 기술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게 발전시키는데 큰 예. 기여하는 기술입니다. 예. 예. 센서하고, 그죠? 내비게이션. 네. 왜냐하면 저희 앞으로 핸드폰, 스마트폰 다음에는 휴머노이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스마트폰에게 네. 아무리 가서 물떠와 약까지와 안 열어줘 얘는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네. 저희는 여기다 핸드폰을 가슴팍에 탁 달고 그죠? 얘한테 심부름 시키면 지가 네. 옆방에서 듣고 다 합니다. 이제 네. 고령화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네. 미래 전망. 향후 몇 년 내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상생활에 깊숙이 통합될 것이다. 그래서 산업 자동화도 하고 인간과 로봇의 협업을 촉진하고 노동력 부족을 또 해결할 것이다. 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서비스 산업에 제일 먼저 많이 들어가네요. 그죠? 호텔, 레스토랑에서 안내하고요. 서빙하고요. 고객 응대하고 네. 고객 만족도 높이고 네.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의 간호라든가 재활치료 재활치료도 그죠? 하기 싫어하는 사람 억지로 끌고 가서 계속 재활치료 시켜야 되고 수술 보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교육 분야에서는
개개인 맞춤형 교육을 합니다. 그죠? 뭐 실험 보조. 언어 학습은 정말 좋은 파트너예요. 영어 배울 때, 그죠? 사람하고 하면 막 짜증을 내는데 얘는 뭐 짜증 안 내고 계속해서 똑같이 답을 해주니까 언어 배우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용 로봇, 청소하고요, 요리하고, 반려동물 돌보기, 가사노동, 노약자 장애인 돌보기 서비스 제공하는 거, 그죠? 네, 이게 저기 여러분들 그 반려견을 키울 때참 힘든 게그뭐 대변 뭐 대변하고 소변 싸면 그거 치우기도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닦아야 되고요, 냄새도 그렇죠. 나고. 그런 걸 만약에 로봇이 다 해준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도 아마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마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위험한 장소, 그죠? 사람이 네. 들어가면 안 돼. 소방, 앞으로 사실은 소방관을 제일 먼저 대체할 그렇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어두운데 왜 사람이 들어가서 타 죽어요, 그죠? 그렇죠. 이렇게 로봇 보내면 되고. 예. 그 다음에 구조하기도 쉽고, 탐사, 이런 데도 사람이 가서 잘못해서 뭐, 탐사하다가 사막에서 그죠? 기름 못 차고 그렇죠. 죽을 수도 있는데, 얘들은 뭐 너무 잘할 것이니까. 네. 근데 이거 말고도 이제 군용으로도 밀리터리 용도로도 많이 쓸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지뢰 제거 로봇이라든가 또는 이제 탐색 로봇이라든가 이래갖고 저걸 경계 탐색하는 것들을 만드는 그 밀리터리 로봇을 제조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 분야도 아마 상당히 많이 사용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왜 전쟁에 사람을 내보내요? 그죠? 로봇 그렇죠. 내보내지. 막 이렇게 그렇게 지금 되겠네.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어려움도 네, 많습니다. 만들어 그렇죠. 보니까 그죠? 고도의 인공지능, 인간처럼 학습하고 사고하고 뭐 복잡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고도의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개한 센서, 아까 센서하고 그죠?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센서,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물체를 그렇죠. 조작하고 센서가 이렇게 하려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센서도 효과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유연한 동작, 인간처럼 자연스럽고 로봇은 깎아 긁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거 없이 유연한 동작, 그리고 그걸 빨라야 정교한 되거든요. 네, 그 빠르는 동작도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정교한 관절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그죠? 제어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이 휴머노이드는 제일 처음에 초기에는 높은 비용, 너무 비싸요. 일단은 그죠? 개발에 필요한 기술 부품 때문에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50년 됐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한지 50년 됐는데, 이제 한 1, 2년 사이에 챗GPT의 순간을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70년 된 인공지능이 챗GPT 나와서 그냥 모든 사람이, 전 세계 사람이 다 알게 되듯이 휴머노이드도 1, 2년 안에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가격은 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정말 많은 업체들이 이제 대량 생산화되게 되면은 이러한 부품들도 다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아마 저 이제 비용 부분에서도 많이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요. 윤리, 뭐, 도덕 문제가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는 세계 최초의 멀티모달 이족 보행 로봇이 있습니다. 요, 트론 1, 그죠? 트론 1 출시가 됐는데, 이게 뭡니까? 이 멀티모달이라는 것은 이제 그 예를 들면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도 판별할 수 있고 귀로도 판별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데서 여러 가지의 그 어떤 요소를 가지고 한꺼번에 판단한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지금 이제 이 트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형을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지형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사람처럼 이제 맨 신발처럼 갈 수도 있지만은 송곳처럼 뾰족하게 되면은 정말 여러 가지 험준한 사량을 올라갈 수가 있고 또 휠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빠르게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지형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 멀티모달 이족 보행 로봇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네요. 이게 중국에서 만들었네. 중국 로봇 그렇습니다. 회사, 그죠? 네. 리맥스 다이내믹스가, 그죠? 멀티모달 이족 보행을 만들어가지고 다양한 지형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밑창 있거나 포인트가 뾰족한, 그죠? 이런 것도 벌판도 막 달릴 수 있고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스타워즈의 AT-ST 워커를 축소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게그각
그 로봇 회사들이 어떤 특정한 분야에 집중을 해서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 이 중국 이 업체는 사람이 걸어가는 걸 로봇이 걸어가는 데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데는 또 여러분도 지난번에 보셨듯이 손의 관절 움직이는 거에 집중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데 손을 듣고 이러한 이제 각각의 강점을 가진 로봇 회사들이 서로의 기술을 교류할 때가 이제 당연히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격도 싸지고 훨씬 고성능 다양한 멀티모달의 로봇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로봇이 만들어졌다가 처음에 사용하다 보면 좀 실망도 클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은 기술이 미약하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고도화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 휴머노이드의 시장과 또 여러분들과 이제 친숙해지는 것은 그 시간 문제이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네, 그러네요. 이 미창을 뭐 미창 얘기를 많이 하네. 네. 미창은 인간의 발과 유사한 형태고 네. 여러 지형에서 안정적으로 보행하고 뭐 네. 둥근 고무 돌기 형태로 되어 있고 이거 결국은 어느 데나 다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바퀴가 달려서 평평한 지형에서는 빠르게 이동하고 뭐 그렇습니다. 온갖 걸다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뛰어난 기동성과 확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다양한 지형은 물론 평평한 지형에서도 자유롭게 이동하고 올라가거나 뛰어내리는 그저 이런 모습도 있네. 네. 핀포인트라면 뛰어낼 수도 있습니다. 딱 자동 하드웨어 인식 시스템을 통해서 설치된 발판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모션 제어 소프트웨어 이런 걸 실행할 수도 있네요. 네. 트론1은 12 세대 인텔 코어 뭐 이거 뭐죠? i3 프로세스 프로세서라고 해서 이제 CPU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모든 게다 두뇌 같은 것이죠. 소프트웨어를 다 설치를 여기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 배터리가 2시간 동안 작동하니까 2시간 동안 뭐 시킬게 충분하게 시킬 수 있겠습니다죠. 그리고 확장하면은 레이다도 카메라도 로봇 팔도 뭐다달수 있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옵션으로 다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으로. 엔지니어를 위해서 플랫폼이 있고요. 가격대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비싼 겁니까? 싼 겁니까? 15,000불이면은 이제 좀 이제 1,800만 원? 예, 그 정도 돼 2,000만 원? 아니죠.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이 기능은 주로 이게 잘 걷는 거를 그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어디에 쓸 것이냐. 잘 이동한다는 건 운반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케이스를 놓고 거기다가 뭐 피자든 뭘 넣어갖고 다양한 지역에 이동을 시키는 거, 어떤 물건을. 거기에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5,000달러를 아마 가격을 한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다양한 발판이 있다, 그죠? 뛰어난 기동성이 있다, 험한 지형 다 돌아다닌다, 확장성이 있다, 달면은 카메라도 달고 다 단다, 엔지니어링 플랫폼에서 연구개발하기 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구조, 재난 구조, 탐사, 서비스 로봇 이렇게 활용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 이제 그림을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아, 발판이 이렇게, 그죠? 높이가 85cm 정도 되고 무게는 한 20kg 정도 나가는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굴은 없고, 그죠? 몸도 없고, 네. 몸체, 그죠? 네. 물건 움직이기 위해서 대하고, 이 케이스가 하나 있고. 케이스가 있고, 다리만 잘 생겼네, 네. 그죠? 이동만 잘하게. 다리가 이렇게 또 꺾어지면서, 여기 바퀴 달린 것도 있고, 그죠? 바퀴는 이렇게 달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물건을 여기다가 딱 그렇죠. 장착한다, 이런 거네, 이건 그죠? 운반 로봇으로만 사용됩니다. 예, 그렇겠네. 운반 로봇. 요걸 위에다가, 요게 지금 사람 여기 만지는 거잖아요, 그죠? 다리를 탁 접어가지고 이렇게 그 휴대하기도 좋게. 휴대하기 좋게 이렇게 또 만들었네, 네, 그죠? 그렇습니다. 야, 예, 뭐, 그죠? 한 2천만 원이고 얼마든지 심부름 시키면 네. 되겠습니다. 병원에서 무슨 약을 무슨 그렇지. 요청실에 배달한다든가, 그러면 되겠네, 예, 그죠? 뭐, 여러 가지로 뭐 배달에 대해서는 많이 사용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죠? 아무튼 이렇게 오늘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점점 더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족, 그죠? 보행, 멀티모달 이족 보행 로봇
온갖 군데 다 돌아다닌다. 네.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아, 정말 좋은 이런 로봇들을 지금 중국에서 개발했네요. 그죠? 중국의 조그만 회사인데 로봇 기업이 리맥스 다이나믹스입니다. 리맥스 다이나믹스가 이런 걸 개발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급성장한다. 멀티모달 이족 보행 이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 감사합니다. 좋아요.